86세의 최고령과 67세의 최연소로 이루어진 만학도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코로나19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졸업식 현장에 최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일 전북 완주군 성인문예 완주 진달래 학교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배움의 열정을 놓지 않은 어르신들이 초등학력 인정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삼례읍과 고산면 지역 진달래 학교 학력 인정반 23명의 어르신들이 졸업장과 수료증을 받았으며 최고령은 86세, 최연소가 67세 어르신입니다. 어르신들과 동고동락하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 김혜숙 최숙자 교사에게는 군수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또한 졸업생에게는 으뜸상과 성실상 등 특별한 상장도 주어져 어르신들에게 지난 3년의 추억을 되새기며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날 졸업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졸업생 가족 참석을 한두 명으로 제한했고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